네, 꿀팁 시청 안녕하십니까. 꿀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.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, 토트넘의 4대 0 대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이제 한 경기 덜 치른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이제 골득실에서 앞서가지고 리그 8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보면요. 손흥민 선수 당연히 선발이었고요. 뭐 주중에 볼프스베르거와 유로파리그에서 푹 쉬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선발이 예상이 됐는데, 뭐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선발로 출전했고, 손흥민 선수랑 케인 그리고 모우라,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베일 선수의 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BS 라인이라고 하죠. 케인, 베일, 손흥민, 이제 KBS 라인이 가동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전반 2분 만에 이제 KBS 라인이 또 이제 선제골을 기여를 했는데,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찔러줬고, 베일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를 절묘하게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을 파고들면서 발만 툭 갖다 댄게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전반 2분 만에 선제골 넣으면서 토트넘이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다득점, 뭐 대량 득점이 나오는 좀 토트넘 완승이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 추가골이 뻥뻥 터지면서 토트넘이 쉽게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. 그리고 전반 15분에 베일 선수가 아주 택배 패스, 정말 이제 롱패스를 찔러주면서 이제 케인 선수가 받아서 강력한 슈팅으로 또 추가골을 터뜨렸고요. 베일 선수가 정말 이거 약간 사비 알론소나 뭐 그런 느낌이 나는 이제 롱패스, 이제 한국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참 그런 패스 잘하는데, 딱 그런 택배를 이제 케인 선수 발 앞에 배달을 해주면서 추가 골을 어시스트 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전반 31분에 이제 레귤론 선수의 크로스를 모우라가 또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골 나왔고, 후반 10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베일 선수가 또 왼발 가마차기로 또 유로파리그, 지난 주중에 유로파리그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코스의 골을 넣었는데, 또 이제 오늘 벌리전에서도 또 골맛을 보면서 이제 토트넘이 4대 0 승리로 끝났습니다. 손흥민 선수 계속 좀 케인이랑 베일은 골을 넣었는데, 손흥민 선수는 오늘 골을 못 넣어서 상당히 좀 슈팅 욕심을 이제 후반 막판에 좀 내는 것 같았는데, 아, 아쉽게도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, 그래도 2도움을 하면서 리그 7,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4대 0 완승으로 경기를 끝냈는데요. 확실히 손흥민 선수 푹 쉬고 나오니까 몸 상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손흥민 선수 뭐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계속 좀 풀타임에 뭐 연장전 풀타임에 상당히 강행군을 펼쳤는데요. 이제 지난 주중에 볼프스베르거를 상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모처럼 일주일 동안 푹 쉬어서 나온 손흥민 선수였거든요. 오늘 확실히 몸이 가벼웠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전반 2분 만에 나왔던 크로스도 그렇고, 상당히 좀 몸이 가볍고, 좀 주변을 보는 시야도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았고요. 이 과정에서 2도움이 나왔고, 후반 추가 시간, 이제 케인 선수를 딱 정확하게 본 다음에 패스를 찔러줬는데, 케인이 헛발질을 하면서 두 선수가 득점을 합작하지는 못했습니다. 상당히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베일 선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베일 선수가 지난 4경기에서, 토트넘 소속으로 뛴 4경기에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더라고요. 오늘 2골 1도움을 비롯해서 지난 주중에도 또 볼프스베르거를 상대로 또 골도 넣었었고, 그 이전에 웨스트햄, 그리고 또 볼프스베르거와의 유로파리그, 그렇게 이제 지난 4경기에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, 정말 베일의 부활은 뭐 영익과도 같다라는 말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날 정도로, 확실히 베일 선수가 들어와주니까, 베일 선수가 또 제기량을 1인분을 해주니까, 케인과 손흥민에게 집중됐던 수비 그 마크가 좀 많이 분산이 된것 같았고요. 그래서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뿐더러 또 수비가 분산되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뭐 비록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, 오늘 베일 선수의 이 골을 모두 어시스트한 것처럼 서로 간에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뭐 시즌이 반환점을 돌아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,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베일 선수가 뭐 잘해준다면 토트넘이
뭐 지금 뭐 카라바오컵 결승 그리고 유로파리그 16강 뭐 지금 리그 8위 올라있는데 마지막 스퍼트를 낼수 있지 않을까. 정말 토트넘의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베일 선수가 안 그래도 교체 아웃 될때뭐 벤치에 앉아 있던 스태프가 뭐 모두 뭐 박수를 쳐주면서 이제 뭐 잘했다라고 뭐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베일 선수가 후반 25분에 라멜라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정말 자기 몫을 뭐 1인분 이상의 몫을 해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손흥민 선수 풀타임 뛰었고 그리고 무리뉴 감독 오늘 뭐 경기 중 중계화면에도 잡혔지만 뭐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. 매일 경기가 이렇게 대승에 이제 편한 마음으로 좀 끝났으면 하는 뭐 무리뉴 감독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이제 토트넘은 주중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입니다. 이제 풀럼을 상대로 리그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. 좀 아무래도 한수 아래에 풀럼이고 또 같은 런던 영국의 팀이기 때문에 또 원정 부담도 없고 또 풀럼을 상대로 토트넘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저희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